선생님이 어깨 먹겠는데 먹어버리잖아. 잠깐만. 내가 싼 김밥. 너무 맛있어. 야, have a good fry. 자, 이제 시작입니다. 조심히 잘 갔다 올게요. 안녕. 파리에서 봐요.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45분인데 이렇게 밝아. 작년 가을에 왔을 때는 완전 밤이었는데 요즘 백야라서 이렇게 밝아요. 밤 10시 20분쯤에 해가 진대요. 이쪽에 오페라 하우스입니다. 이게 예, 샤를 가르니가 19세기 귀족들에게 사비장을 지어준 거예요. 카페 들라페. 평화가 이제 빼가 평화란 뜻이거든요. PIA, PAIX. 평화다방. 좋다, 이름 평화다방. 아, 평화다방이 좋다. 지금이 저녁 9시 24분이라는 게 말이 돼? 너무 좋아. 너무 어리 되네. 거의 숙소 도착. 여기 우리 숙소야? 어, 되게 아늑하다. 아니 지금 저녁 9시 20분인데 이렇게 대낮이야. 밖에 저거 봐, 레스토랑 다 보여. 여기가 주방이고. 아, 룸, 베드룸. 아, 여기 또 베드룸. 귀여워. 여기 저쪽에도 완전 신났다. 지금 이제 도착해서 짐만 풀고 위에 탑만 갈아입고 파리니까 저녁을 먹으러 바로 집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예. 나 간단하게 간단하게 먹자. Where is Hollywood? I'm Gabriel. Where are you from? Origin, growing up. Love you from your country. She's an actress. Wow, I love you all. Perfect. Thank you, ladies. Thank you. Merci. Thanks. How many did you get? 6개. 너무 맛있었어. 그래. 아니, 그리고 아까 4개 시키니까 6명이야. 그래. 그런 거 없어요. 아니, 피쉬야, 제가 추천하는 거 있어. 이게 그래가지고 뭐 샐러드, 어니언 스프. 이게 그래. 어차피 이게 맞아, 어니언 스프. 그래. 이게 옛날 메뉴래. 우리 첫 여행 오늘 시작. 아, 짠, 건강하게 잘 마치자. 미들레 갖다 줘 여기다. 피쉬 갖다야. 중간에 놔줘. Select for you. Cordon bleu. Cordon bleu. Cordon bleu. Mashed potatoes, this is the same. Here? Yeah. Mushroom sauce here. Okay. For this. Okay? Mushroom sauce, okay. Yes. The pork. Mm-hmm. And the mashed sweet potatoes is with oh, this. That's mashed. Oh, yes, it's with the fish. Very famous. Okay. Very nice. It's okay. A savage fish. Yeah. Okay. The bread is coming. Enjoy. Thank you. Thank you. 그게 꼬르동 블루야. 꼬르동 블루요? 치즈 고기랑 치즈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튀긴 거래요. 이거? 제가 시켰어요. 맛있어. 치즈가 들어가서 이건 맛 없을 수 맛 없을 수가 없어. 오! 없어요. 치즈 안 끊나? 나는 먹었니? 맛있다. 맛있네. 음식. 왜 먹어? 첫날 먹은 식당. 바로 집 앞에 이런 게 있네. 너무 예쁘다. 먹었니? 한 스푼만 더 먹었니? 우리가 기대했던 낙차 복숭아. 응? 사과자. 칸탈로프 메론.
깜빡이 좋아. 여기도 유명한 카페 빨리로얄. 이렇게 일찍 와야지 여긴 줄을 안 서고 먹을 수가 있어요. 지난번 가을에 왔을 때 한 10시 반인가 11시쯤 왔는데 그때만 돼도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여기 줄이 너무 길게 서 있던 거예요. 그래서 못 왔거든. 이렇게 아침 일찍 오니까 좀 자리도 널널하고 너무 좋아. 와우, 카푸치노. 이거는 저기 초코, 핫초코. 누가 핫초콜릿 하나? 네. 먹고 싶었던 핫초코. 여기 내가 양파 숲을, 어니언 숲을 어떻게 먹고 싶었는데 이제 먹네. 어제 갔던 저녁에 식당에선 어니언 숲이 딱 떨어졌다 그래서 못 먹었고 그 한을 여기서 풀어보려고. 왜? 아니야, 맞다. 진짜 좋? 커팅해줘.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고 가자. 진짜 저번에 신혜지 양이 지금까지 생각해 제대로. 어울려? 어울려. 어울리지. 아주 어울려. 아주 어울려. 아주 어울려. 아주 어울려. 동막시에 안에 있는 식당인데 너무 이쁘다. 옷이 예뻐요. 고마워요. 저기 프랭키 샵. 저기. 두 명이 예쁘다, 엄마. 고마워요. 너도 좀 느낀다. 여기는 지라프라는 식당인데 정말 너무 핫한, 예약하기도 너무 어렵고 전화도 안 받는 그런 식당이야.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약을 해갖고 온 건데 정말 날씨도 너무 좋고 분위기도 막 억대는 거야. 맞아. 예. 브라타 샐러드 라비올리. 어머, 브라타 이거. 이런 꾸덕꾸덕한 브라타.
광고인 줄. 오늘이 둘째 날, 셋째 날이지? 셋째 날 아침 먹으러 갑니다. 근데 여기는 늘 여기가 카페드라 페. 평화 다방이라는 그런 식당인데 여기로 아침을 먹으러 왔습니다. 이곳이 심장병 어린이를 위한 도네이션 기관이래요. 그래서 아침을 6유로에 준다는 이 파리에 계시는 분의 정보를 듣고 왔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카페라고 하는데 궁금하네요. 식당이 좀 자리를 잡으려면 기다릴 것 같아 갖고 여기 그냥 길거리 노천 계단에서 먹으려고. 이런데 와야지 이런 것도 해보니까 해볼 수 없는 거. 요 계단에 가서 먹어볼까 합니다. 너무 좋아. 와, 너무 좋다. 낭만이지. 그럼. 야, 계단에서. 마담. 예, 마담 맞아. 메시 버프. 커피? Yes, coffee please. 메시 버프. 애플 주스. 오, 주스. 오케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쪽에 보이는 다리가 뽕네프. 여기는 사마리텐 백화점에 왔어요. 너무 좋지? 좋아? 너무 예쁘다 너 오늘. Thank you. Merci. 너무 예쁘다 여기 색깔. 아, 지금 오늘은 나래에서 한국 작가들 이렇게 작은 전시가 있어요. 근데 정말 희한하게 찐이의 작품이 오늘 여기에 또 전시하게 됐거든요. 근데 정말 우연하게 저는 이 여행을 6개월 전에 계획을 했는데 한 달 전에 이 파리에서 전시를 한다는 소식을 듣게 돼서 우연의 일치로 타이밍이 완전히 맞은 거야. 그래서 지금 그 갤러리 들어가려고. 근데 마침 어저께 여기 프랭크샵 여기 왔었는데 바로 그 옆에 갤러리인 거예요. 와, 일단 들어가 볼게요. 어머, 너무 반갑다. 오라버니 어디 있어? 한창윤 작가의 돼지 그림이 여기에 또 전시를 하고 있어요. 네, 행복한 돼지. 그거 봐봐봐, 여기 다 돼지 그림이 있는 거 다 몇 마리? 이거 다 진짜 그림이에요. 진짜야? 아, 땀 나는데. 엉망인데. 아, 너무 힘들지 않아? 아, 이거 해피. 아!